이명박 정권이 조중동맹과 협착으로 만들려는 언론생태계, 그것에는 양심적인 언론, 정직한 언론, 민주적인 언론 살 수가 없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하나하나 퇴출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종편의 문제, 조중동 방송 직접 광고의 문제는 방송의 이익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저널리즘의 문제, 공영방송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최전선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사와 사설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전국의 언론 노동자의 생존 투쟁이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고 세우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시가 무엇인지 민주협법 제정하라. 민주협법 제정하라. 우리는 언론입니다. 광고 집권에 반대한다. 광고 집권에 반대한다. 국민이 요구한다. 공정방송 보고하자. 공정방송 보고하자. 삭지 생지가 생지가 판지는 나다. 나라를 어쩌냐. 국민이 살망하는 세상, 서울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권력과 자본이 국민을 섬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싸움을 최전선을 1만 5천 언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지킬 것이다. 조중동은 반칙원, 국민이